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리를 굵게 만드는 습관 9가지! 하체살을 빼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당연히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쁜 생활 습관을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나쁜 습관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장! 첫 번째, 다리 꼬고 앉기. 남녀노소 누구나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세는 가장 먼저 골반을 틀어지게 합니다. 비틀어진 골반은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대칭 근육을 만들어 통증 유발과 함께 부종을 일으키며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평소 정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골반이 틀어지는 걸 알아도 그냥 생활에서 무의식 중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꼬는 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앉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리를 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 자세 노력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걸음걸이. 자기 자신의 걸음걸이는 스스로 보기 힘듭니다. 혹시나 안짠 걸음이나 팔자를 걷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가 다리 굵기에 영향이 있을지 몰랐는데 무섭네요. 내 걸음걸이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잦은 하이힐. 다리의 각성미를 위해 하이힐을 신는 분들이 많은데 장시간 착용할 경우 다리 근육이 불필요하게 발달하게 되어 라인이 굵어집니다. 가급적이면 굽은 4cm 이상은 피하고 착용 시간도 하루 3시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착용한 후 마사지를 통해 피로해진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고 잠들기 전에 조교기나 베개 높이 정도의 다리를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들이 하이힐을 자주 신어서 허리랑 디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고질병이래요, 그분들은. 허리에도 안 좋고 다리도 또 계속 그렇게 굵어지고 자주 신으면 안 되겠네요. 네 번째, 꽉 끼는 스키니. 스키니진과 같이 꽉 끼는 바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리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몸을 냉하게 만들어 여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느슨한 바지를 입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스키니를 자주 입는데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해요. 여성 질환도 안 좋고 혈액순환도 안 좋다. 스키니 벗으면 여자분들 그 다리 짱 남잖아요. 그 알긴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네. 왜 쉽지가 않죠? 예쁘니까요. 건강 이전에 예쁜 게 먼저니까. 근데 네, 고쳐야겠네요. 다섯 번째,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자세. 평소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몸이 쉽게 붓고 다리가 굵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서있는 자세 또한 관절에 무리를 주며 피가 다리로 쏠리게 되어 부종이 쉽게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서 혈액의 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래 앉아있어야만 하고 오래 서있어야만 하는 그런 업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은 뭐 다리 굵어지는 것도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 전에 건강에도 안 좋다라고 하니까 수시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래야겠네요. 여섯 번째, 다리 벌리고 앉기. 다리를 벌리는 자세 또한 다리를 꼬는 자세만큼 골반을 틀어지게 합니다. 이로 인해 다리의 군살이 붙어 다리가 굵어집니다. 평소 다리를 모으고 앉는 습관을 들인다면 몸에 긴장감이 생겨 예쁜 다리 라인은 물론 몸매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습관돼서 어디 앉기만 해도 자동 이렇게 오픈이 돼서 나쁜 짓이죠. 일곱 번째, 짠 음식 섭취. 짠 음식은 몸에 부종을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으로서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방을 붙잡고 있으려는 몸의 성질 때문에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체에 살이 많은 사람이라면 특히 짠 음식은 피해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짝다리 짚고 서있기. 몸매 전체 그리고 척추에 무리를 주어 골반이 기울거나 쏠립니다. 양쪽 다리 길이와 모양이 달라져 한쪽만 더 두꺼워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소화 방해나 변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작은 신발.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작은 신발을 신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세와 걸음걸이를 망치게 됩니다. 또한 다리에 부하가 걸리고 종아리에 불필요한 근육을 발달시키므로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작은 신발을 피해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다리를 굵게 한다니. 네, 그렇죠. 새삼 무섭네요. 저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짝다리 많이 짚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홉 개 중에 반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게 다리도 굵어지고 또 이 척추 네,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꼭 네,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 정신, 생활 모든 곳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